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두 번째 우리 컨퍼런스 대장님이신 우리 유영모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 진심발라 초청 목회자 컨퍼런스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2020 서울 페스티벌은 어떤 상황과 의미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Reverend Youngmo Ryu, what is the purpose of Reignite Pastors Conference and what does this Pastors Conference do for the 2024 Seoul Festival? 저는 일어서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목사가 돼서 일어서야 말이야. 앉아서는 꼭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잘 좀 있어서 이거는 미국 분이라서 앉아서 말을 잘하는 이번 목회사 컨퍼런스의 대주제는 Reignite, 다시 타오르라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커다란 위기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귀에 딱지가 않도록 식상할 만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불 꺼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우리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목회자가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기가 목회자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면 또 새로운 Reignite 타오르는 일도 목사님들부터 시작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까지 120년, 130년 어간 동안에 한국 교회는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 급성장 중심에 한국 교회가 가난했던 시절, 또 참 어려웠던 전쟁 후에 그 시절 번영 신학, 또 성공 복음이 한국 교회 전도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복음들이 개인적인 복음들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고 또 교회의 복음이 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그 불씨를 당겼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복음의 본질, 기도의 본질, 성령의 본질로 돌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될 자리, 말씀과 복음의 불이 타올라야 될 자리, 그 첫 번째 자리는 아마 목사님들의 심장과 목사님들의 강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Reignite, 우리 목회자 컨퍼런스를 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전방위적인 위기시대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이런 정치적인 양극화 또 갈등 현상, 뭐 언제나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 그걸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잘 성장해오던 한국교회, 제가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왔던 2여간 동안에 100불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될 만큼 300배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장의 후유증을 우리는 앓고 있습니다. 사회는 어떻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진리가 상대화되어지는 절대 진리가 사라지는 이런 위기 시대, 우리 국방과 외교가 이런 커다란 위기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까? 전 세계 어디에 위기 아닌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가 굳건히 서 있으면, 우리 목회자들이 굳건히 서 있으면 이런 넘어진 것들은 일으킬 수 있고 꺼진 불은 태울 수가 있을 것이고 쪼개진 것들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먼저 흔들거리는 커다란 아픔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다시 모이자, 우리 다시 불붙자 하는 몸부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목회자 컨퍼런스는 어디까지나 2020 서울 페스티벌 목회자 위원회가 주관을 합니다. 별도의 행사이지만 분명히 2020 서울 페스티벌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목회자들이 모이면 하나가 되면 2020 서울 페스티벌로 가는 아마 길을 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0 서울 페스티벌은 세 단계의 과정을 밟게 됩니다. 먼저는 준비하면서 불을 붙이는 작업이죠. 그래서 각 위원회가
각자의 행사를 통하여 불을 붙여 갑니다. 그래서 목회자 컨퍼런스는 그 많은 그 사전 준비 가운데 가장 큰,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가장 의미 있는 대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소통하고 또 우리 언론사들이 좀 잘 불을 붙여주신다고 한다면 2025 서울 페스티벌이 성공이 준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컨퍼런스가 끝난 다음에 정확하게 1년 후에 서울 페스티벌이 열리게 됩니다. 1년 후에 3, 4일 동안 대전도 집회를 가지게 되죠. 조금 전에 우리 조킴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3일간 동안에는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2만 5천 교회가 가능한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목회자들이 또 성도님들이 내 주변에 있는 우리 비신자들을 모시고 함께 참여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만드는 대집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때 프랭클린 브레안 목사님이 오셔서 주 강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죠. 그 다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국교회에 그 집회가 끝난 다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씨를 뿌리는 기간이었다고 한다면 그 씨가 싹이 나고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작업은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함께 해나가야 될 작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도했던 그분들을 양육하는 일들과 또 그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꺼진 기도의 불을 일으키고 성령의 불을 일으키고 부흥의 불을 일으키는 이 작업은 한국교회가 이제는 스스로 우리가 감당해 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일정 속에서 우리 그야말로 불을 붙이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일으키는 목회자들이 모이는 이 목회자 컨퍼런스 우리 수도권에 있는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신 목사님 누구든지 오셔서 이 불을 함께 붙여가면 좋겠다 하는 것이 목회자 컨퍼런스의 목적이고 또 그것이 나아가는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6분 동안 하라고 그랬는데 6분 10초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네. 계속해서 우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컨퍼런스 준비위원장님이신 박동창 목사님께 질문드립니다. To Reverend 동창 Park. 네, 침신발라 초청 목회자 컨퍼런스의 준비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초청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교회에 바라시는 의미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How is the preparation going for the pastors' conference and what change in encouragement do you see in Korean churches through the conference? 일어났어요. 대회장이 일어나셔서 지금 이번 대회가 좀 차별화를 갖는 그런